안녕하십니까. 몽키댄스의 블루몽키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강의 내용은 투핸드시 왼손과 오른손의 사용법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본 강의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몽키댄스에 항상 큰 힘이 됩니다. 많이 많이 눌러주십시오. 우선 여러분들이 투핸드를 치실 때 담당 쌤들이나 아니면 주변인들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말들이 있죠. 왼손으로 쳐라. 자, 우선 저는 왼손잡이기 때문에 오른손이죠. 오른손으로 시범을 보일 거지만 이제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서는 오른손잡이가 비교적으로 많기 때문에 제가 설명은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겁니다. 자, 왼손을 사용을 해라. 투핸드를 칠 때 왼손, 저는 오른손이죠. 왼손을 사용해라. 또는 뭐 오른손을 사용하다 왼손을 사용해라, 오른손을 많이 사용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왼손 주도형으로 레슨자분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레슨자들에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은 오른손의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오른손의 역할 뭘까요? 투핸드를 치실 때 오른손 왼손의 주도형으로 먼저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스윙을 사용하죠. 정말 왼손으로만 사용하시는 분들. 자, 담당쌤이 왼손으로만 사용하라 해서 왼손으로 사용하시는 분들 스윙이 되게 뭔가 뻣뻣해 보이죠. 하지만 오른손을 사용해라 라고 해서 오른손을 과하게 사용하면 또 스윙이 이런 스윙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이 스윙도 뭔가 뻣뻣해 보이죠. 그러면 왼손만 사용해서 치시는 분들의 예죠. 스윙이 뭔가 뻣뻣해 보이죠. 지금 스윙 자체가 오른손이, 저 같은 경우는 왼손이지만 오른손이 굉장히 부자연스러워 보여요. 그렇죠? 이렇게 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임팩트도 뭔가 끊기는 듯한 느낌이 들고 스윙이 끝까지 넘어가지 않게 되죠. 이 이유는 오른손이 빠져주지 않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자, 오른손이 과하게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죠. 자, 보이시나요? 오른손이 과하게 빠지는 스윙의 임팩트. 자, 얘 또한 스윙이 뭔가 뻣뻣해 보이는 현상이 많이 일어나죠. 그죠? 오른손이 주에서 왼손이 주로 변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 자, 바꿔준다. 처음에는 캡 부분이, 버티캡 부분이 끌고 나오면서 오른손이 주도가 되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왼손이 자연스럽게 스윙을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을 오른손을 빼주면서 확보를 해주셔야 돼요. 보이시나요? 오른손을 주도형으로 오면서 어느 정도 공간 확보와 빠져줬다면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제 왼손이 주로 바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오른손의 역할을 만들어주고 왼손을 주로 바꿔주는 스윙을 한번 보시죠. 자, 오른손이 주도형으로 오면서 왼손이 주로 바꿔준다. 자, 처음은 오른손이 무조건 주가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캡 부분이 끌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오른손이 주도형을 이루어주고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가 됐을 때 왼손이 주도형으로 바뀌어준다. 스윙이. 그죠? 자, 지금 보시면 스윙이 굉장히 부드럽죠? 오른손이 주에서 왼손이 주로 빠져준다. 자, 이해가 조금 되셨나요? 오른손이 빠져주면서 왼손이 나갈 수 있는 스윙의 공간을 확보해준 다음 왼손이 주도형으로 바뀌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토대로 연습을 해보시면 여러분의 투핸드가 조금 더 훨씬 더 한층 더 부드러운 스윙이 나오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